서울로 7017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서울로고따 시설관리팀장 이태규라고 합니다. 식물을 포함한 서울로 7017의 전반적인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로 7017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970년도에 세워진 고가로서 2017년도에 17개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길로 그 의미가 있고요. 다른 공원과 조금 특성화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가나다 순으로 식재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에 관심 있으신 시민분들이나 그 전공하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그 살아있는 식물 도감처럼 그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